여러분들 가장 먼저 꼭 필요하고 꼭 아셔야 하는 이슈들을 체크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윤여민 팀장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눠볼지 이슈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협상이 불발이 되면서 유가 전쟁이 재현되는 것인가? 이러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국제 유가의 상승 흐름에 따라 우린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해야 할지 자세하게 윤여민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국제유가 이야기입니다. 뭐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유가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계속 70달러 위로 올라왔고 뭐 8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고 뭐 길게 봤을 때 100달러 간다라는 그런 외국의 투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가 최근에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일단 오펙 플러스 회의가 지금 계속해서 좀 어떻게 보면 열리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네. 특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래도 이제 그 연유 쪽에서는 좀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 위치를 확고하게 좀 잡고 있었는데 네.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좀 상당히 좀 반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원유 생산량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이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원유도 지금 그런 수요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좀 많이 줄였었어요. 감산을 좀 많이 했었고 작년 5월부터 생산량을 좀 많이 감산했었습니다. 일평균 이제 970만 배럴을 지금 감산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한 580만 배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증산 계획을 좀 발표했던 부분이 있죠. 지금 8월부터 12월까지 하루에 40만 배럴 좀 증산을 하고 이런 부분을 내년 4월까지 좀 감산 완화 합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이제 제안을 했는데 아랍에미리트가 지금 거절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원유 시설에 대한 투자를 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어쨌든 코로나19는 지나갈 것이고 그 이후에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네. 상당히 많은 지금 돈을 들여서 지금 원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580만 배럴인데 지금 40만 배럴이면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좀 그런 좀 반발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정치적인 이슈도 약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에미리트가 좀 이스라엘이랑 좀 정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엮이면서 좀 사우디아라비아 좀 관계가 좀 소원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감산에 대한 부분, 증산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특별하게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설 투자라는 이런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망설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제 원유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위에 좀 부딪힐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저항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그전까지는 원유가 너무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재정 건전성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정유회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외형을 좀 확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같은 좀 내실을 다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원유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위로 좀 열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뭐 100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올 말까지 봤을 때는 충분히 75달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국제유가의 상승세 추세를 계속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으로 연결을 시켜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어느 업종이나 어느 쪽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원유와 가장 좀 연관이 있는 이제 업종은 뭐 당연히 이제 정유 쪽 관련된 네, 종목이겠죠. 뭐 SOIL이든지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SOIL이 제가 볼 때는 그 정유 쪽에 좀 대장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최근에도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가 최근에 75달러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1분기에는 그렇게까지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 지금 시즌이다 보니까 컨센서스를 보게 되면 지금 SOIL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는 좀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원유 정제 마진보다는 좀 다른 쪽에서 뭐 윤활유 부분 쪽에서 좀 커버가 좀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화학 부분도 그렇고 좀 다른 분야에서 좀 힘을 내다 보니까 컨센서스는 분명히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어떤
그 원유 관련된 부분은 좀 하반기, 좀 이때를 좀 보고 노려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지금 S-OIL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지금 그 정유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원유가 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좀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건설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건설이요? 예,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의 어떤 상승에 따라서 좀 해외 프로젝트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건설도 제가 볼 때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이제 뭐 한국 내 이제 주택만 하는 어떤 건설사가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는 뭐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탑픽으로 뭐 GS건설 좋은데 현대건설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프로젝트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지역도 되게 다양하게 했고 공정도 되게 다양하게 했습니다. 네. 뭐 예를 들게 된다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쪽에서 뭐 병원 공사를 좀 했었고요. 뭐 이라크 쪽에서는 철도, 뭐 이제 발전 같은 좀 여러 가지 지역에서 여러 가지 공정을 했기 때문에 좀 해외 프로젝트에 좀 상당히 좀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지금 보게 된다면 지금 사우디 지프라 발주 재개에 따라서 뭐 다시 한번 참여도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 하반기에 분명히 좀 대형 프로젝트를 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좀 해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주로 해서 하반기에 좀 이런 원유와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좀 섹터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